브랜디 페퍼하이. 지금 있는 장비, 없는 장비 다 꺼내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드디어 실었거든요. 제가 오늘 퍼디 언니랑 허접 캠핑 가기로 해가지고, 갬성 캠핑 아니고요, 허접 캠핑 할 거예요. 가볼게요. 도착. 아 진짜 퍼디 언니 지각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아,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텐트는 퍼디 언니가 갖고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리 와. 앉아. 거기 앉아 있어. 왔어. 왔어. 비 오는 거야? 해모 해모. 아 이게 해모야? 어. 물방울 같은 거 보이는데? 어 모이스처. 모이스처. 우리 진짜 색감이 감성이라고는 1도 없는 중구 남방의 끝이야. 그거 알지? 그냥 어디 가면 아저씨들이 요즘엔 아저씨들도 구색을 맞추더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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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어디 이거 갖고 싶어서? 진짜 끔찍한 혼종. 혼종 캠핑. 알동구가 없어. 아, 알동구가 없었어. 저희는 엄마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엄마표 그릇이랑 엄마표 콩나물국이랑 어 맞아 우리 엄마가 콩나물국 해줬고요. 아, 제가 엄마표 또 김치 어김 엄마표 아니 엄마가 산 김치 어, 엄마가 뚫으신 김치 네네 어 쭈꾸미 맛있겠다. 내가 쿠팡 이제 새벽 배송으로 시킨 거고요. 좋겠다. 우린 새벽 배송 안 해. 가져와 이리. 하야 조용히 해. 기다려. 어? 야! 이라! 또! 해드릴게요. 이 파라솔 가장 고가이고 감성템 탑1이고요. 이게 이거 하나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 외관 이 외관은
진짜 거의 초반에 샀어요, 제가. 이거 고릴라 캠핑에서 아주 가성비로 샀고, 이것도 고릴라 캠핑에서 아주 가성비로 산, 뭐라 그러죠, 이거? 테이블도 거기서 그 캠토리. 이거 폴딩 박스는 저희 엄마 거고 가성비템이고요. 이것도 저희 엄마 거. 브루스타? 브루스타. 그리고 이 코펠도 저희 엄마 거. 이 감성을 민트. 따라한 약간 이 접이식 테이블도 저희 엄마 거. 롤 테이블 요새 유행하는 그쵸, 거. 그죠 그죠. 그건 저희 엄마의 구입하다고. 인용 의자가 있어요 제 거. 저것도 이제 고릴라 캠핑에서 스위스 뭐 네, 알파인 클럽이라고 써있네요 뭐. 그냥 저희는 그냥 실용성만 생각하고 샀어요. 그리고 여기 또 감성템 하나 등장을 했거든요. 론체어가 론체어 저희 끔찍한 혼종인 이유가 감성과 실용성과 이 낚시 아저씨 감성을 같이 챙긴. 타프는 저도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차 안에 있었고 저희 엄마가 산 거예요. 이거 보냉 가방이고 이거는 이거 이마트에서 샀거든요. 이거는 이건 저희 아빠가 쓰던. 그리고 우리는 마샬 그 스피커는 없잖아요. 이거는 이건 브리즈 브리즈 아시죠? 이거 그래도 블루투스 역사가 깊은 스피커 브랜드. 저 렌터 엄마가 저희 오늘 밤에 되게 저희 유일한 조명이 될 아이두젠. 아이두젠이라는 그 처음 보는 이거 그냥 펼치면 어, 안쪽을 보시면 이거는 제 이불이고요. 제 비닐봉다리에 사서 제 이제 집에 제 침대에 있던 이불 베개 그대로 가져왔고 이렇게 큰 비닐봉다리죠? 이거는 약간 감성을 좀 따라했지만 어디 브랜드인지는 모르는 혹시 가격이 얼마 정도? 두 개에 7만 얼마예요. 원 그러니까, 플러스 원으로 샀죠. 그럼 조금 고가다. 그리고 이 밑에는 우리가 같이 산 우리가 같이 두 개를 샀죠. 네이처 하이크에 네이처 하이크 이거 자축 매트 해줬가를 또 거기서 네이버 포인트를 모으고 모아서 저희의 이렇게 캠핑 존이 완성됐고요. 우리 모든 색깔은 내가 되게 맛있거든. 아니 나는 괜찮아. 난 만족해. 이 정도면은 불편한 거 없어. 너도 자. 싶은 강아지. 충성. 충성. 하이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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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하이터치. 하이도 해주세요. 하이도. 페퍼 언니가 안 먹어? 페퍼 먹나 봐보자. 페퍼? 와 요새 다이어트해서 먹네. 진짜. 나 이런 거 안 먹잖아. 안 먹거든. 라면 물은 차라리 많은 것보다 좀 적은 게 낫지. 적게 해주세요. 한 시간 정도 자고 다시 처먹기. 지금 이렇게 나갔을 때 바다가 보이는 걸 상상하고 왔는데 바다가 보이지 않거든요. 해무가 거칠 생각을 안 해요. 다 해무야. 맛있겠다. 아, 뚜껑에 먹어야죠 역시. 너무 맛있거든요.
안 삽니다. 솔방울? 안 합니다. 솔방울인데 똥을 물고 온 건지도 모를 정도의 이게 똥인지 솔방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돌아. 지치지도 않냐 진짜 너는? 이거 뭐라 하지? 화로대라 그러나? 화로대를 저희가 빌렸죠 또. 우리도 불멍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 라이터로 붙이려고 했죠 그거. 클렌징 오일까지 나와. 클렌징 오일로 해야 되는지. 혹시 클렌징 오일에도 불이 붙는지 전문가 선생님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머리털 타지 않게 조심해. 우리 애들도 나름 불멍 짬바가 있잖아 그래도. 아 왜 자꾸 이렇게 불이 다시 꺼지지? 바람 때문인 것 같아. 바람. 오, 저거 어때? 좋은 생각이지? 되는 것 같기도 해. 좀 더 해봐. 우리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아. 그냥 이제 된 것 같지 않아? 원래대로 하면 내 계획대로 하면 알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 알 정보는 포기하세요. 다음엔 알 정보를 사서 도전해보자. 응. 근데 진짜 따뜻하다. 너무 좋다. 너 흘린 거 다 먹어, 니가. 근데 여기 불, 이거, 불씨가. 예쁜데? 태재야 왜 그러고 있어? 우리 애 잠옷 씻어. 불이 부족해서 핸드폰 조명을 들고 하지만 비록 우리 조명 총 3개인 거 알죠? 오늘 먹고 죽자! 지금 비가 새고 있거든요. 손에 닿으면 물기가 그대로 느껴지고 물기가 가득한 방에서 자고 있어요. 이런 경험 처음이야. 아침에 얼굴에 물방울이 떨어져가지고. 아니 근데 언제까지 오냐고. 대체로 흐림이라고만 들었는데 왜 여기는 비와. 비가 지금 8시도 안 된 이 시간에 이 바람을 빼면서 쉬고 있다니. 지금 날씨가 너무 흐리고 텐트에 물이 새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먹으면 어떡하지 그거를? 그거 먹으면 어떡하지? 그거 먹는 건 아니지. 압술. 먹는 건 아니에요. 치즈 꼬라지가 치즈야 꾹꾹 눌러가지고. 아니 우리 이거 끼우는 이거 이거 없었나? 잠깐 퍼디 언니네 동네 들려가지고 꼬라지를 말리고
엎드려. 기다려. 한징어, 페퍼 이리 와. 뒤로 가. 애들아 뒤로 가. 줄게. 줄 거야. 페퍼. 브랜디도 목욕했지? 목욕했지 브랜디도? 아이는 지금 목욕했지?